저는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저는 지금 커뮤니티 행사 이제 끝내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틀간의 행사가 끝나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준 우리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인터뷰 해보실까요? 여긴 어제 제가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했던 곳이네요. 저기 혹시 인터뷰 한 번만 가능할까요? 네, 회장님 나와주시죠. 혹시 여기는 어떤 커뮤니티 부스인가요? 저희 그림 이야기 부스예요. 아, 그러면 혹시 어떤 것을 해주고 있나요? 저희 페이스 페인팅이랑 슈링클스라는 재료를 통해서 키링이랑 선캐처 제작 도와주고 있어요. 아, 저도 어제 여기서 체리 그렸거든요. 오늘 준비하시는데 혹시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요? 네.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여우신 분이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쉐이커스라는 동아리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혹시 오늘 어떤 부스 하셨나요? 저희 오늘 쉐이커즈에서 여기 보시면은 논알코올 부스 운영해가지고 음료 팔고 있었습니다. 아, 논알코올이면 알코올 프리인 거죠? 아, 그렇죠. 알코올이 아예 없어요. 혹시 어떤 음료가 있었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일 베스트였던 거 하나만. 저희 제일 베스트는 저기 보시는 저희 밀키블루라고, 아, 블루밀키스라고, 그 파란색 밀키스랑 블루 레모네이드 조합해서 만드는 칵테일인데 가장 많이 나가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재고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정도로 다 팔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저희 이제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칵테일 주문하신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또 사주실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한복을 입고 오신 손님이 있었다니. 저도 어제 살짝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저 어제 여기서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었거든요.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어떤 부스 하셨나요? 저 오늘 라보 했어요. 라보요? 라보 여기. 아, 혹시 무엇을 하는 부스였나요? 여기요? 여기 사진 찍어주고 뭐 아이스티 팔고 뭐 퀴즈 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아, 퀴즈요? 네. 오늘 이제 3년 만에 축제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 커뮤니티 부스를 열었던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는데, 몇몇 부스가 이미 정리를 마친 상태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인상 깊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공연 무대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저는 지금 생생하지 않고 덜 생생한 리허설 현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주셨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따뜻하게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과세요? 저는 법학과예요. 전 물리치료. 아, 지금 리허설 현장인데도 이렇게 자리 잡으셨는데 혹시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저희는 방금 왔어요. 아, 방금? 어제 자리를 못 들어가지고 오늘은 일찍 와서 잡아야겠다 해서 일찍 왔어요. 좋으시네요. 공연 잘하시고. 제가요? 아, 맞다. 아, 공연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관람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연하세요. 저희가 지금 무대 뒤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슬쩍 들어가 보려고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저도 처음이라 무시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스키릿 남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스키릿.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학생들에게 그 행운을 주기 위해서 제가 클로버 옷을 입고 왔거든요. 아, 네. 심지어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세잎클로버인데 노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이게 뭐 일단 워낙 세명대학교가 또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강하니까 거기에 좀 컨셉에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세명대학교라 이제 세장, 잎이 세장인 세잎클로버로. 그럼
오늘 이렇게 축제 MC 맡게 되셨는데 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MC를 보게 되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세명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저도 사실 이 무대에서 축제에서 가요제 나가서 상을 받은 거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MC까지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와, 혹시 몇 학번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1학번이면 요새는 뭐라고 부르나요? 11학번이요? 저랑 네. 10학번 차이 나시는데. 아 정말요? 네. 와 그래도 이렇게 MC 하신다니까 뭔가 저도 지금 MC로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혹시 이렇게 막 호응을 유도하잖아요. 그때 뭔가 호응이 잘 안 된다 싶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호응이 잘 안 된 적이 없어서 네. 이렇게 MC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MC분 텐션이 너무 높아서 저도 같이 텐션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큰 축제에서 MC를 받는 날이 올까요? 여기 못 보던 의자가 생겼는데 한 두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한번 슬쩍 인터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여기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고 있는 건가요? 그 가요제 참여자라서 여기 잠깐 앉아 계시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무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발라드 무대. 아 발라드요? 혹시 한 소절만 맛보기 가능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공연하시게 됐는데 혹시 첫 공연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여러 번 이미 해보신 경력이 있으신 건가요? 커뮤니티로 했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커뮤니티 하고 계신가요? 이프 하고 있습니다. 이프! 어제 공연 이후로 엄청 핫하게 올랐던 이프라는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무대 하시면서 어떤 소감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이 많은 무대여서 어제는 단체였는데 오늘은 또 솔로라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해보았는데 커뮤니티 이프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 무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커플 분들이 계신데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인터뷰 한 번만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여기 재학생이신 건가요? 어제 아이 물어봤어요? 세명대학교 재학 중이신 혹시 어느 과이신가요? 저 스마트 IT 학부. 옆에 분. 저 정보통신학부. 하지만 제 인생 되게 커플처럼 보이시는데 혹시 커플이신가요? 네. 네. 이렇게 웃음도슴 무대를 즐감하시러 오셨군요. 네. 오늘 혹시 어떤 무대 기대하시고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해준 가수님 보러 왔습니다. 이해준 가수님. 혹시 이해준 가수님 노래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 미친 소리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혹시 여자분께서는 어떤 가수 제일 기대하고 오셨나요? 남자친구가 이해준 보고 싶다는 가수. 달달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삼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